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우리 집한 평도 안 되는 베란다. 조금 넓게 쓰고 있죠? 조금은 넓게 쓰고 있는데 변함은 없어요. 변함은 없는데 거리대는 그냥 저렇게 이렇게 헨리 안트문은 계속 이렇게 줄기가 올라가면서 꽃이 꼭대기에서 하나씩 계속 피어주고 있고요. 덩굴 장구채도 이렇게 계속 꽃이 하나씩 하나씩 더 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저 거리대 줄기 사이로 보이는 꽃이 하나씩 더 팡팡 피고 있습니다. 여기 줄기에도 이제 곧 꽃이 여기 맺히겠죠? 유매도 이렇게 꽃이 계속 물고 있습니다. 쟤도 꽃이 굉장히 오래 가나 봐요. 꽃이 계속 노란 꽃이 이렇게 피고 있답니다. 쟤도 해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이 아이들 제가 이 꽃대기에 물 주느냐고 아주 많은 애를 쓰고 있답니다. 아, 여기는 지금 비어 있어요. 여기는 비어 있고, 여기도 비어 있고, 저기도 비어 있고, 여기도 이제 비어 있어요. 이제 또 여기에 맞는 아이들을 또 데려다가 심어야 될 텐데 진짜 조금 넓어졌다고 아주 그냥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또동 사장님이 요거 예쁘다고 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목마가렛인데 색깔 되게 예쁘죠. 요거 이렇게 속에 핑크색이 좀 진한 색이. 근데 얘는 한 나무가 아니라 여러 개인가 봐요. 이렇게 큰 포트에 있는데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얘는 그냥 주신 대로 그냥 키우고 있고요. 여기는 하얀색 이거 요것도 목마가렛이에요. 이것도 겹으로 되어 있는 요 아이 진짜 요 아이를 구입하신 분들은 아무튼 행운을 잡으셨어요. 아주 포트도 굉장히 큰데 요게 4,000원에 판매했던 아이예요. 근데 지금은 요 아이가 없죠. 그리고 이런 핑크색인데 저희 집에 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마치 흰색처럼 보이죠? 여기 요거는 흰색, 요거는 흰색이고 요거는 핑크색이에요. 조금 다르죠? 색이 조금 다르기는 하죠? 핑크빛 나죠? 그리고 요거는 새로 신종, 새로 나온 목마가리시라 해서 요것도 그냥 제가 반만 털고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꽃을 보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목마가렛 저 앵초도 너무 예뻐하지만 목마가렛 진짜 올해는 진짜 종류별로 다 들여놓은 것 같아요. 요건 지금 토끼사리가 이렇게 아주 그냥 웃자라고 막 있네요. 아주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아직도 애니시다는 끝이 없이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꽃을 계속 물고 있어요. 얘는 언제까지 꽃이 피는 거예요? 보니까 요 아이를 이렇게 또 다듬어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만들던데 저는 아직 요거를 어떻게 꽃이 있어서 지금 엄두를 못 내요. 저도 동그랗게 저희가 비좁으니까 얘를 이제 나무는 이렇게 예목대로 되어 있어요. 진짜 나무가 이렇게 예목대로 되어 있으니까 요 아이는 충분히 동그랗게 이렇게 키워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아직 꽃이 이렇게 계속 피고 있으니까 제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디 제레늄도 이렇게 예쁘게 이제 꽃이 피고 또 졌는데 얘도 꽃이 계속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요 밑에 보니까 이렇게 꽃대를 또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햇빛 있는 대로 이렇게 놔줬는데 얘는 해가 여기까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조금 시간이 더 돼야 한 2시 넘어서 한 3시쯤 돼야 요 아이가 햇빛을 볼것 같아요. 자, 드디어 이제 보라사리가 이제 꽃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풍성했던 꽃들이 이제 요만큼 이제 마지막 꽃인 듯 합니다. 근데 얘를 어떡하죠? 그냥 저는 요 아이를 길게 놔두고 싶은데 아주 순이 밥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밥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요 아이를 어떡하면 좋아요? 욕심 같아서 얘를 또 삽목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장소도 좁은데 자꾸 삽목을 하기가 뭐해서 삽목도 된다고 하니까 한번 삽목 도전해볼까요? 지금 고민 중이랍니다. 이제 꽃이 다 됐으니까 이제 삽목을 해보고 싶어요. 얘네들 보세요. 자기네들끼리 아니야, 내가 먼저 밀고 나갈 거야 하면 서로 엉켜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얘는 또 여기를 감고 웬일이야? 난리가 났어요. 보라사리가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이제 아네모네는 이제 꽃이 그만 올려나 봐요.
이제 꽃이 이제 그만 피고 이제 잠자러 갈것 같죠? 놀이끼리 하니. 요거는 맥스멈이에요. 목마가래 맥스멈인데 제가 요거 교회에 있던 거 이제 얘를 그냥 많이 털지 않고 심었던 거라 지금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이거를 다 털고 다시 심어줘야 될 텐데 지금 또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조금 그냥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저는 이번에 어버이날 받을 요 카네이션 요런 색깔이에요. 요렇게 핑크 색깔 진짜 너무 예쁘죠? 요것도 이제 조금 보다가 제가 꽃밭에 갖다 심어줄 거예요. 얘는 요 아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얘도 아마 월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거는 인디안 앵초. 얘가 여기 해가 부족한가 봐요. 뭔가 못마땅한가 봐요. 꽃이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꽃이 다 피어주지를 못해요. 얘 노지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아유, 후쿠시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후쿠시아 꽃을 계속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후쿠시아 한번 사서 키워보세요. 정말 이거 없으면 후회할 것 같아요. 후쿠시아는 하나쯤은 진짜 키워볼 만하답니다. 저 이거랑 또 여기 거리대에 이렇게 하얀색 있잖아요. 하얀색도 계속 이렇게 꽃 봉우리가 이렇게 맺혀 있어요. 얘도 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얘는 조금 늘어지는 그런 아이인가 봐요. 지금 이제 제가 아직 좀더 키워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밥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근데 얘는 제와 달리 이렇게 직진형? 우리 푸른 사장님 직진형이라고 하던데 얘도 아마 직진형인 것 같아요. 꽃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제가 보라사리, 아니 보라사리가 아니라 보라사리가 입에 올랐네. 청아지손이 이제 데리고 왔어요. 청아지손이 이제 데리고 왔는데 긴 화분이 있으면 긴 화분에다가 이제 이 아이를 심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긴 화분이 이제 마땅한 데 있으면 이거 심어서 이제 꽃밭에나 토둥이네 뒤에다 내다 놓을 거예요. 아우 진짜 청아지손이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 이뻐. 너 이거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요것도 예프른에서 사가지고 왔어요. 이거 예프른에서 이거 만 원이 넘던가? 아무튼 화분이 큰 거예요. 15cm 분에 있는 거라서 청아지손이 올해는 작은 게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거 하나 데려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보르니아 피타나라고 하는 보르니아 이렇게 계속 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요 속에는 영국 앵초가 있거든요. 저희는 아직 영국 앵초가 꽃이 안 폈어요. 꽃이 진짜 궁금한데 꽃이 안 피어줄 건지 좀더 있다 필 건지 진짜. 그리고 요거 원종 장미 앵초. 요거는 흰다리 앵초인가 토종 앵초. 여기는 비비츠 복륜 비비츄인가 미니 비비츄. 그리고 캄파밀라가 드디어 꽃망울을 터트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신기방지하죠? 요것도 이제 꽃 보고 이제 밖으로 내갈 거예요. 여기 지금 베란다 밖에 있기는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꽃좀 보고 그다음에 내가려고 지금 꽃 피는 거 지금 지켜보고 있던데. 아주 그냥 소복히 눈 덮인 속에서도 이렇게 월동을 잘하는 캄파밀라 진짜 예쁘답니다. 우리 집 거리대에 있는 이 아이들 제가 야생아에 관심만 가졌지 지금 요 다육이들한테 관심을 진짜 안 줬는데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물하고 있습니다. 저쪽 거리대 한번 가볼까요? 아직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안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호야도 있죠. 라울 종류들은 아직도 그냥 안에 있어요. 향그릴라 그냥 자고. 얘는 지금 분갈이도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있답니다. 라울 이런 아이도 이렇게 있고요. 밖에 거리대에는 지금 이거는 밖에 있는 아이들이 아직 쪼꼬미들 이렇게 밖에 나와 있으니까 아주 햇빛 보고 너무 좋아하고 있네요. 아주 색깔도 들고. 여기는 지금 요 아이는 아마 타버린 것 같고. 하요 요 그린이거든요. 그린이 조그만 분에 있는데 요 아이가 죽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다 살아가지고 아주 자구를 뿡뿡 내주고 있네요. 아주 조그만 데도 자구를 내주는 거 보세요. 그리고 얘는 보아였던 뭐지가 완전히 죽고 보아였던
소인제. 소인제가 벌써 이렇게 식구를 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공중 화단이죠. 공중 화단에 아이들 이렇게 워터메리, 아, 얘가 뭐였지? 자우지간. 아무튼 다육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 제가 야생아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얘네들을 진짜 신경도 안 썼는데도 지인이 신경을 쓰든지 말든지 알아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저쪽 거리대에도 또 한번 가볼까요? 와, 저렇게 쭉 올라와 있는 애가 둥근 빛이 흐리대. 아주 키가 엄청 크답니다. 여기는 지금 장미, 예쁜 장미가 있어서 제가 삽목을 하고 있어요. 저 처음으로 장미 삽목을 하고 있는데요. 얘가 잘 돼야 꽃밭에 그 철 담장에다가 지금 심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를 성공해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진짜 그냥 배운 대로 이렇게 해보고 있답니다. 이쪽에서 보고 있는 우리 집 공중화단 이쪽에는 그린이에다가 뭐 애플민트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고요. 아, 얘 키가 진짜 크죠. 그리고 이쪽에 거리대 있는 아이들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진짜 너무 예쁘게 물 들고 있고요. 정말 하나같이 안 이쁜 아이가 없어요. 요 파랑새가, 아유, 요 손톱 좀 보세요. 파랑새 손톱 어디 갔어? 보여요? 아이고. 파랑새 손톱이 엄청 예쁘게 이렇게 보여드릴까? 아우, 너무 예뻐요. 파랑새. 요거는 치설종. 얘 분홍색인데 분홍색이 어디로 갔어요? 다 커가지고 애들이 그냥 볼품이 없어졌네요. 홍민두. 얘 홍매화는 여기서 처음에 심어온 그대로 얘 진짜 엄청 오래되는데 얘도 이제 올해는 아, 나 홍매화 맞아. 이렇게 물 들고 있네요. 진짜 너무 예쁘죠. 오랜만에 물이 들고 있고 요거 마커스도 요 속에서 아이고 예뻐라. 그리고 한번 수연 좀 보실래요? 우리 집 수연. 얘가 제가 그때 밥이 많게 하려고 꼬집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여드리지? 꼬집기를 했는데 얘가 나무가 여기가 잘렸어요. 근데 요거 보이시나요? 여기에 지금 없어졌어요. 머리가 없어졌는데 여기가 지금 막 자구가 난리가 났어요.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나 이런 것도 처음 보네요. 수연을 제가 안 이쁘다고 안 이쁘다 그랬더니 이렇게 거기선 머리는 없어지고 저렇게 자구가 아주 그냥 뿡뿡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루엣도 밖에 나와 있으니까 이 실루엣도 너무 이쁘고 요 도테랑도 너무 예쁘고 진짜 여기 있으니까 애들이 진짜 너무 다 예쁜 것 같아요. 화제는 말 그대로 이 꽃대를 잘라줬더니 그 속에서 또 이렇게 새로 자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불이 났어요. 불이 나고 있습니다. 화재 이름과 같이 불이 나고 있고 요거는 베이비 핑거 아주 뿜뿜 아주 그냥 자구를 그냥 막 그 자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요 이 자구 늘어나는 거 요걸 키우면서 베이비 핑거 요걸 보면서 자구 다는 재미를 보고 있답니다. 아, 요거는 틴커벨인데 저 속에서 입장이 떨어져가지고 저기서 또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입장 떨어진 데서 저 밑에서도 어떤 다른 다육맘님 보니까 이 핑커벨에서 막 자구가 엄청 많이 나고 있던데 우리 집 핑커벨은 자구가 안 생기던데 했는데 얘는 자구가 아니고 저 속에서 입장이 떨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아마 저 속에도 아마 입장이 떨어져서 저렇게 하나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요 하이라이트 저희 집 지난번에 제가 우리 집 은담초 보여드렸죠? 은담초 이거 보세요. 꽃이 이렇게 많이 폈어요. 지금 이렇게 베란다 밖에 있는데 난간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을 항상 이렇게 부어줘요. 얘는 이제 굽이 있어서 이제 물을 더 부어줘야 돼요. 그랬더니 지금 요 신운간초도 이렇게 하나씩 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일반 운간초 나란히 있네요. 신운간초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하나씩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진짜 다른 때 같았으면 벌써 은간초 없어졌죠. 근데 이렇게
뻗어 예쁘게 그 상토를 좀 털어내주고 다른 흙으로 해서 이렇게 심어주니까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은간초는 이렇게 피어야 더 예쁜 것 같아요. 진짜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하얀 거는 제가 머리를 안 잘라주고 그냥 키운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키가 엄청 컸고 얘는 지금 빨간색 진짜 환상적이에요. 너무 예뻐요. 이것도 이제 다 피고 나면 정말 예쁘답니다. 이거 신운간초 이렇게 해서 모처럼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또 자랑을 해봅니다. 우리 고님들 오늘도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